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폭동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건물 492채가 훼손되었고 자동차가 2500대가 불탔으며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388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폭동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시위로 보아야 할지 폭동으로 보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는데요. 시위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역에서 약탈과 방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폭동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6월 27일 파리 외곽에서 알제리계 17세 소년 나엘 메르주쿠가 프랑스 경찰관이 손 총에 맞고 사망한 이후에 촉발되었습니다. 나엘 메르주쿠는 경찰의 교통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총격에 맞아 사망하였는데요. 영상 속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문하는 내내 프랑스 경찰이 운전자의 머리를 계속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문 중에 나엘 메르주쿠가 검문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 밀며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경찰이 머리에 총을 쏴버리게 된 것인데요. 경찰관이 차량 안에 나엘을 향해 총을 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슬람계는 그야말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불만까지 더해지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경찰은 이후 구속되었는데요. 다만 이 시위가 점차 변질되어 폭동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폭동을 보고 있는 프랑스인의 시각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주요 매체에서는 나엘 메르주쿠가 17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전과 10범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경찰 당국의 요주의 대상이었다는 보도를 이어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부인하기는 힘들지만 단속 경찰들을 무조건 비난하기도 어려우며 나엘 메르주쿠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기에 나왔던 행동이라며 구속된 경찰을 돕자는 모금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폭동은 이민자들이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 빈민 지역에 끈질기게 존재했던 빈곤과 차별, 일찍 사태와 기회 불평등에 대한 프랑스 식민지 출신 인종들의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리 교회의 운송 노동자인 삼바 세크는 이번 사건이 가스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나 같다며 취직을 해도 너무나도 임금이 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폭동 가담자들은 전자제품 매장과 대형 슈퍼마켓, 담배가게 등을 털었고요. 초등학교와 구청을 방화하기도 했습니다.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지르거나 상점 유리창을 깨뜨려 약탈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파리 북부 외곽 오베르빌리에 있는 버스 차고지도 공격을 받아서 버스 10여 대가 불에 타면서 파리의 대중교통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죠. 파리에 이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남부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에서는 7월 1일에 총기 매장에서 총기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이 걸리기도 했죠. 심지어 불을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돌을 던지며 진화를 방해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폭도들의 주요 무기는 폭죽과 가스통입니다. 환한 빛을 내면서 수백 미터 이상 뻗어나가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진압 경찰량에 무차별적으로 쏘아대죠. 이 과정에서 약탈과 방화가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고요. 작은 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던지거나 망치로 두드려 터뜨리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중국인 관광객 41명을 태운 버스가 폭도들의 추석 공격을 받아 승객 중 일부가 다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마스크를 착용한 폭도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를 둘러싼 채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버스 안에 중국인 관광객 5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는 추석 공격이 있은 후에도 한동안 운전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폭도들이 버스 앞에 나타났고 도로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버스를 세우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사가 안전한 지역으로 버스를 몰고 이동하면서 전원 중국인인 버스 탑승자들은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죠. 현재 프랑스 파리는 사실상 불바다인 상황입니다. 파리 곳곳에서는 피로 얼룩져 있고 건물들이 방화되어 있으며 약탈이 지속되고 있죠. 당장 7월 1일 기준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1311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경찰과 군인 4만 5천 명을 프랑스 전역에 배치하였고 경장갑차와 특수부대, 헬기까지 동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폭동의 규모가 너무 큰지라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2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폭동에 대응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는 버스와 트램의 운행을 중단할 것을 지방당국에 권고하는 한편 시위대가 사용하는 대형 폭죽과 인화성 액체 판매도 제한하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보안 조치가 강화되면서 폭력이 줄었다고 평가했지만 파리 시내와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방화와 약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은 2005년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신에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전국적인 시위와 폭동, 약탈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휴가 중에 불려와서 진압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죠. 로이터통신은 2018년에 프랑스 대부분을 마비시킨 노란조끼 시위 이후 마크롱 정부가 맞이한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23년 만에 독일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 장관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당장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의 안전 유일을 당부했으며 유엔은 폭력 사태를 우려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밤 늦은 시간에 상업, 공공시설 기물 파손 및 차량 방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심야 시간에 외출을 삼가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역이 불바다입니다. 프랑스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나 치료 중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